네, 반갑습니다.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, 감시 기능에 더해서 또 입법 역할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.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이 전국을 주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뭘 하자는 게 없다 보니까 주로 야당이 또 주로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여당과 정부가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종래에 못 보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진 역할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오늘 몇 가지 민생 입법들이 통과됩니다.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로 추진해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런 뭐 생색을 누가 내든 그건 다음 문제고 여하튼 국민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.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.